역사의 전환점에서 그것을 통일의 이 찬스로 잡으려면은 한국에 정신 차리는 사람이 있어야 해. 그 대목에서 상당히 불안하다. 이것이 그 대목에서 상당히 불안하다. 동북 세력이 뭐, 날이 치고 거짓말하고는 하는 것은 원래 그런 거니까. 근데 요새 한국, 우리나라의 그 이 보수 세력의 형태에서 믿음직하지가 못하다. 한나라, 이명박 대통령, 정부, 요새 청문회에서 뭐 하는 거 이런 걸 보면은 이 한국 사회의 중심이 해체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. 요새 그 김태호 총리 예정자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청문회에서 하는데 난데없이 무슨 찜질방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.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했더니 이 사람이 경상남도 지사인데 야당 의원들이 그렇게 막 추궁을 했어요. 서울에서 왜 호텔에서 잤느냐고 호텔에서 잤느냐고 추궁을 하니까 도지사가 여관에서 잘 수는 없지 않습니까?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또 그걸 물고 가가지고 강원도 지사에 당선한 그 이광재 당선자는 요새 관사도 없고 이래가지고 찜질방에서 잔다는데 찜질방에서 자는 이 사람이 훌륭하고 호텔에서 자는 당신은 나쁜 사람 아니냐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 게 좌파 친북 매체 같은 이야기하는데 얼마 보니까 중앙일보 논설에 그런 비슷한 게 나왔더라고. 논평이 칼럼이다. 그게 우리 소위 보수 세력의 하나의 자화성입니다.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찜질방에서 자는 도지사가 직무를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? 왜 찜질방에서 잡니까? 친구도 없습니까? 친지도 없습니까? 돈도 없습니까? 이광재라는 사람은 불법, 거액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항소심에서 벌금만 1억 2천만 원이 나왔어요. 돈 없는 사람이 아니죠. 이 사람은 왜 찜질방에서 잡니까? 나도 지방에 가면 호텔에서 잡니다. 왜 호텔에서 잡니까? 호텔에서 자야 일이 잘 되는데. 아니 도지사 보고 찜질방에서 안 잤다고 호텔에서 잤다고 욕하는 이런 사회가 이런 걸 논의로 삼는 국회가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뭐 약점이 많겠지만 난 그보다는 북한에 대해서 대북지원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식으로 대북지원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. 난 그게 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. 그 말이 호텔방에서 잘안되고 장애인 호텔방에서 자야지. 요 정도 수준의 이야기가 지금 한반도 역사가 크게 한번 바뀌는 찰나에 한국의 국회는 요 정도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 정도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 정도 수준이에요. 그래서 오늘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정신을 차리면서 뭘 할 거냐 근데 나쁜 의미에서 지난 천년 동안 나쁜 의미에서 최고 인물은 히틀러입니다. 히틀러 한테 그럼 좋은 의미에서의 최고 인물은 누구냐 하는 데 대해서 지난 천년에 마틴 루트를 꼽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. 마틴 루트. 마틴 루트는 아무런 조직의 배경이 없었던 사람입니다. 그 뒤에 군대도 있었던 게 아니고 무슨 정당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딱 분노가 있었어요. 화가 나 있었어요. 성 베드로 사원을 짓기 위해서 교황 레오 10세라는 사람이 면죄부를 팔았다. 면죄부를. 면죄부라는 게 뭐냐? 교황이 사인하면은 이 면죄부를 사면은 죄를 지어도 천당에 지옥에 안 간다는 게 면죄부입니다.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? 저도 그런 팔면 저도 사겠어요. 그거 가지고 성 베드로 사원을 지었습니다. 그걸 보고 나서 화가 난 사람이 많았겠지만은 행동을 한 사람 한 사람 마틴 루트. 독일의 작센주의 비텐베르크라는 대학에 교수 겸 수도사로 있던 마틴 루트가 화가 났어요. 그걸 보고. 아니, 교황이 뭔데, 뭣대로 죄를 사해주는 것은 하나님밖에 뿐인데, 교황이 어떻게 면죄부를 팔 자격이 있느냐.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썼어요.
그게 95개 조라는 겁니다. 95개 항목을 찍어가지고 교황 앞으로 편지를 보냈어요. 그리고 그 대학 앞에 서붙였습니다. 대자문처럼 서붙였어요. 서붙이면서 이것 가지고 토론할 사람 내한테 신청해라. 토론하면 보자. 요게 종교개혁의 시작입니다. 날짜가 1517년 10월 31일입니다. 10월 31일. 이게 세계 역사를 바꿨어요. 그 당시에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교황입니다. 교황은 군대도 있었고, 영토도 있었고, 돈도 있었어요. 물론 결혼도 많이 해가지고 아이들도 많았어요. 그래서 종교개혁이 시작됐고, 이 종교개혁의 여파로 민주주의가 만들어지고, 자본주의가 만들어지고, 교회는 신교 구교로 나눠지고, 구교도 정신을 차리고, 자기 개혁을 하고, 그래서 제수이스트라는 게 만들어져가지고, 구교를 개혁하는 세력이 또 나오고 해가지고, 이 역사가 업그레이드돼. 근데, 그런 이야기 했다가는, 그런 이야기를 몇십 년 전만 했으면, 마틴 루터는 당장 불려가가지고, 화형됐습니다, 화형. 근데, 마틴 루터가 왜 살았느냐?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, 독일 영주들이 마틴 루터를 잘한다 해가지고 막 지원을 했어요. 왜냐하면 독일 사람 돈을 계속 이탈리아 로마 교황이 가지고 가니까 화가 나 있었어요. 그거 하나. 그 다음에 구텐베르크의 활판 기세술이, 활판 인쇄술이 이제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그 95개 항이라는 아주 격정적으로 쓴 걸 팜프레트로 만들었어요. 그래서 막 찍어가지고 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여론이 형성이 됐어요. 아, 마틴 루터 말이 맞다. 여론이 형성되니까 교황이 잡아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또 마틴 루터가 라틴어 성경을 이제 독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. 중세에서는 성경을 읽은 사람은 신부밖에 없었어요. 왜냐면 번역이 안 돼가지고 라틴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최초로 번역한 게 마틴 루트가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. 그때 번역한 그 문장과 문법이 오늘날 독일어의 모체입니다. 독일어의 민족주의, 독일어 뭐 이런 게 한 사람, 마틴 루트라는 사람이 화가 나서. 그런데 그 마틴 루트라는 사람이 문장가입니다. 대문장. 마틴 루트는 문장의 힘으로 세계를 바꾼 사람입니다. 많은 글을 썼습니다. 그 사람 쓴 글 중에 이런 게 있어요. 이 악마에 대해서 썼어요. 악마. 악마와 대결할 때는 딱 악마한테 이기는 방법이 있다. 두 가지 방법이 있다. 그래요. 두 가지 방법. 악마한테 이기는 방법 두 가지인데. 하나는 악마가 무슨 짓을 하든지 그거 들어서는 안 된다. 거꾸로 하면 된다. 악마가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면 나는 술을 마셔야 된다. 악마가 하는 말 가지고 마음에 고민해서는 안 된다. 악마가 하는 이야기를 무조건 거꾸로 해야 된다. 이 악마를 김정일과 종북 세력으로 딱 바꿔버리면 이런 이야기가 된 거죠. 김정일이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, 종북 세력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, 그것은 무시하든지 거꾸로 하면 됩니다. 그러니까, 종북 세력이 누구를 장관으로 임명하지 말라고 하면 그 사람을 임명하면 돼요. 종북 세력이 말하는 것 중에서도, 김정일 말하는 것 중에서도 악마가 말하는 것 중에서도 일리가 있습니다. 거짓말만 하면 안 속죠. 사실과 거짓말을 섞어서 이야기를 해야 소화하는 겁니다. 그때 이 무장이 안 된 사람은 그 일리가 있으니까 아 당신만 일리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종북 세력한테 다 넘어가요. 종북 세력 공산주의자 김정일이 하는 이야기는 일리가 있든 말든 그건 다 무시를 해야 됩니다. 그 일리가 있다고 인정을 해주면 큰일 납니다. 그 일리가 나중에는 진리가 되어버려요. 그러니까 공산주의하고 싸우는 방법을 악마인데 결국 공산주의가 결국 김정일이 악마인데 루트, 마틴 루트가 딱 원칙을 딱 또 이런 점에서 성경을 읽어줘가지고 말 안 들으면 그다음부터는 조롱을 하라. 악마는 조롱을 견디지 못한다.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공산주의자들이 자꾸 그 소리 하면 헌법을 자꾸 읽어주라. 헌법 읽어도 못 알아들으면 조롱을 하라. 절대로 공산주의자들하고 논리적으로 대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. 그러면서 마틴 루터가 또 이야기했습니다. 역사를 바꾸고 싶으면
펜을 들어가, 펜을 들어라. 그리고 쓰라. 역사를 바꾸고 싶으면은, 바꾸고 싶으면은 펜을 들어라. 그리고 쓰라. 즉, 글을 쓰는 게 역사를 바꾼다. 지금 한국 사회에서 딱 적용되는 얘기예요. 정보화 사회, 인터넷 사회로 갑니다. 인터넷 사회는 뭐냐? 글 쓰는 사회입니다. 인터넷 사회에는 동영상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주로 글을 쓰는 거예요. 인터넷에 글을 쓰고 댓글에 쓰고 요새는 트위터라는 게 나와가지고 또 쓰고 점점 글 쓰는 기회가 많아집니다. 글을 안 쓰면 뭘 하냐? 역사를 바꿀 수가 없어요. 오늘 한국 사회에서는 글을 쓰지 않으면 역사에 아무런 기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. 반드시 글을 써야, 글을 쓰면 어떻게 되느냐? 이 좋은 글은 인터넷을 통해서 오늘과 같은 이 유튜브를 통해서 트위터라는 걸 통해서 이메일을 통해서 세계로 번져가게 돼 있어요. 그 글이 마틴 루터가 썼던 글처럼 진실되면 더 퍼져가는 속도가 빠릅니다. 그러니까 우리 세상을 다 겪으신 분들 한자도 아시는 문장력도 젊은 사람보다 훨씬 더 탁월한 우리가 글을 써야 됩니다. 글을 써야 돼요. 말하는 것만큼 글을 더 많이 쓰죠. 글을 쓰면은 그게 모여가지고 역사를 바꿀 것이다. 역사를 바꾸고 싶으면은 세상을 바꾸고 싶으면은 펜을 들어라. 그리고 쓰라.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